아빠, 이 병 어떻게 열어요? 이 병 따개로 열지. 병 따개? 병 따려고 만든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이 휴지는 나 코딱으라고 만든 거야? 맞아, 맞아. 물건은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야. 아빠,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나는 왜 만들었어? 글쎄,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 왜 만드셨을까? 성경에서 찾아볼까? 우리 같이 성경 속으로 고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사실이에요. 오랜 시간이 흘러 솔로몬이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솔로몬은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지혜의 말씀, 전도서를 썼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사람은 모두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솔로몬이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사랑해요.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함께 있어요. 맛이 없어요. 먹기 싫어요. 채소를 먹는 것이 싫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채소를 먹으면 우리 몸이 더욱 건강해져요. 싫어요. 미워요. 엄마는 동생만 안아줘요. 동생이 태어나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동생이 있어서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행복하기도 해요. 솔로몬이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쁘게 살아가요. 아하, 그렇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도 지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쁘게 살아가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실 거예요. 첫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나는 솔로몬 할아버지예요. 아, 성경책이 나오는 솔로몬 왕이시죠? 맞아요. 나는 번쩍거리는 금은 보화가 엄청 많아요. 부자여서 멋진 집에 멋진 옷에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 먹어서 너무너무 좋으셨겠다. 아니에요. 부자여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 부자라고 좋은 거는 아닌가 봐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손님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솔로몬 할아버지네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우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군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고 매일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최고 높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할아버지가 되어서 알게 됐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솔로몬 할아버지 말씀 잘 들었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만들 때 다 이유가 있으셨어요. 성경 이사야 43장 7절에 그들은 다 내 백성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집에서 찬양하고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린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해요.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처음 시작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했지만 끝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엄마, 아빠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성경책을 읽어주세요.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제 예수님이랑 나랑 토들러 바이블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봉사자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